조국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 근데 왜 그런 것 같아? 본래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는데 입시 비리로 끝났지. 판사 3명이 조국을 징역 2년이라는 그냥 억지로 하나 만들어 넣었잖아. 한두 개 해가지고 나머지는 무죄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뭐야? 판사들은 자기네들은 조국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유죄를 만들면 안 되잖아. 조국 편을 들어서 다 무죄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다 유죄를 할 수는 없어. 자기네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유죄를 무죄로 많이 만들고 한두 개만 남겨놔야지 자기네들의 목숨에 지장이 없는 거야. 윤석열이 자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지. 오히려 조국을 다 무죄를 시켜놓으면 당장 자기네들도 잡혀 들어가거나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하나 정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로 유죄를 선고를 해놓고 항소를 하면 1, 2년 지나갔잖아? 1, 2년 동안에 윤석열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죄해주고 윤석열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징역 2년이면 이제 1년으로 깎아주든 아니면은 집행유예 시키든지 뭐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유죄를 남겨놔야만 되는 입장인 거지, 판사들도. 그리고 김건희 그 검사들도 도이치모터스 그거 수사하던 검사들 다 뿔뿔이 흩어놓고 다 없어졌다며 공중분해 됐잖아?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두 명이 자꾸 흘렸잖아.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흘렸잖아. 그거를 국민들한테 애국자 독립투사 같은 마음으로 한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이거 귀찮은 거 이거 맡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정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 흘리면, 아이고, 그러고서는 오히려 좌천이 아니라 승전을 해준 거잖아. 더 좋은 자리로 워싱턴으로 보내주고, 다 좋은 자리로 보내준 거래,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보장받고 나온 거지.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면, 우리 앞날은 보장을 해줘라. 이러고, 대신에 자기네들은 국민들한테는 눈속임으로, 그래도 자기는 뭔가 조금 알리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명분도 쌓고 나중에 걸려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아주 판사들이 더럽게 한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할 바에는 완전히 다 폭로를 해야지 진짜지. 그런 정도로 비굴하게, 비겁하게 슬쩍 걸어놓고서는 양쪽 눈치 보고 누가 나한테 더 이익을 주는가. 이쪽도 건드려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가만 보니까 판사들이 아주 재주를 부리고 있네. 김건희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는 조국 검사 판사들이 다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식으로 자기네 입속 되는 대로 요리조리 양쪽 갖고 노는 거야. 그렇게 보여, 지금으로는. 자기네들이 카드 쥐고 있다 이거지. 속속들이 내용을 아니까,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더러워져서, 어디까지 썩을 대로 썩어서 그렇게 됐는지, 이 나라가. 그래도 한두 명 괜찮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아직은 기대를 못 버리는 우리 마음이 애달지. 애달퍼.